카라 루비 얼른 와. 늦잠을 잘 수 없는 이유 바로 이 녀석들 때문이다. 이것도 안 끊어지네. 조랑말이며 사슴 동물 식구들의 아침은 슬기 씨가 챙긴다. 어이구야. 차 한번 물린 적 있어요. 잘못 쳐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 그리고 당근을 제가 그때 조금 가져갔더니 깡 물고 안 놔주는 거예요. 와, 아파가지고.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죠. 어찌 보면 힘들고 거친 일인데 몸을 사리지 않는 슬기 씨. 시골 살아서 동물 키우려면 힘없으면 못 키워. 너무 무거운 거 들 일이 사실 좀 많아요, 많아. 일로 와, 일로 와. 여기로 와. 제일 먼저 배식을 받는 건 엘크 두 마리. 몸집이 어마어마하고 뿔도 근사하다. 그리고 나머지는 꽃사슴. 30마리 정도 된다. 아이고야. 야, 나눠줄게, 나눠줘. 이래저래 일이 많아서 사슴 농장은 현상 유지가 목표다. 이번엔 밭으로 달려왔다. 부모님이 먼저 나와서 두둑을 만드는 중인데 미숙신 영 탐탁지 않은 표정. 결국엔 남편을 멈춰 세운다. 대답은 찰떡같이 하더니 간격도 엉망이고 방향도 내 맘대로다. 할 시간이 없어 오늘. 아니면 그러니까. 오히려 비합을 뭐 이제 한참 이제 만들어 못해. 만들어 만들어. 왜요? 만들 거면 왜 해야 하려는 거지. 조금 그러니까 콜이 잘 타져야 되는데 이게 생각처럼 안 돼가지고 착잡하고만요. 옛날 어르신들이요. 네. 마음이 삐딱하면은 이런 걸 해도 똑바로 안 된다고 그랬어. 조용히 하고 빨리빨리 해. 아이고 기질이 없어서 그렇지. 마음이 삐딱해서 그래? 어. 아, 어른들이 그랍니다. 마음이. 고구마 사서 먹는 게 편한데. 그렇게. 그거 근데 아빠 안 좋아하니까 그러지. 그러면 그냥 사서 먹자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절대 말을 안 들어. 누가요? 아니, 배엄마 그러지. 사서 먹으면 뭔가 감질나. 양이 아라고 사서 먹으면 솔직히 또 막 저기 식구들을 챙겨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심어야 그래도 아 우리도 우리인데 엄마가 계시니까 또 누가 오고 그러면 이렇게 싸주시는 재미로 예, 그런 게 조금씩 심어요. 승기야, 네? 이 고랑에서 여기서 할게. 여기서 거기서 해. 어 그렇게 하면 되겠다. 아, 그래도... 말 떨어지자마자 자동으로 움직이는 몸. 삽질에서 프로의 향기가 난다. 어이, 잘한다. 아 굳이 이런 거는 일 잘하는 게 나가서 뭐가 좋지? 난 공주처럼 살고 싶은데 막 이래. 끝나붙다 끝나붙어. 제가 삽질하고 살 줄 알았냐고요. 진짜 아니 막
잘하는 게 뭐야? 낙지리요, 삽지리요. 그건 아니잖아요. 좀 이게 쓰기가 편해가지고. 어이, 잘한다. 잘한다. 진짜. 입으로만 농사를 짓는 아빠. 그러니 엄마와 딸은 삽질과 낫질의 달인이 되어간다.